何これ、名刺？芸能事務所のプロデューサーなんだ。一目見た時から私の可愛さにピンときた？私の天性の可愛さを埋もれさせるのは惜しいって？またまた調子のいいこと言って、手伝ってくれそうだからアンズは外向きの顔しただけだよ。アイドルなんて無理無理、働くのなんてありえないから。オーディション会場で契約と印税の話をする。アイドルになって歌が大ヒットしたら印税が入るの？トップアイドルは一生遊んで暮らせる額がもらえるって？ああ、詳しい話を聞かせてもらおうじゃないか。オーディション番号10番、双葉アンズです。印税の話をしに来ました。はあ、なんか眠いし疲れたよ。ん？飴くれるの？もうしょうがないな。双葉アンズ、アイドル目指してやっちゃいます。好きな言葉は不労所得と印税生活です。どや。双葉アンズ、アイドルマスターシンデレラ거지에서큐트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이라는것을무지무지싫어하는니트중에서도니트인니트아이돌통칭니트돌하지만니트는무직상태에있어야니트라고할수있으므로직업과수입이있는안즈는니트가아니며안즈는일하기싫어할뿐이지일감은계속들어옵니다즉니트돌이라는별명을풀었으면니트가꿈인아이돌이라고할수있죠귀여운외모랑다르게각산성카드일러스트나커뮤니티컵만화등일하는것을거부하고휴식이라는아무것도안하는평화를누리는데항상일하면패배라고쓰여진티셔츠와파자마처럼생긴반바지를입고있으며항상입버릇처럼일하면지는거라고생각합니다라든가프로듀서안즈는주8일휴가를휴망합니다등니트의끝을보여주는대사를하는것이특징한탕노리는아이답게자신의토끼인형에있는사연없는사연다넣어서굿즈화시키지않나메모리얼워에서는자신의일하기싫다시티셔츠를대량굿즈화시키는등장사꾼으로서의재능을보입니다안즈가이런니트가된이유를나름추측을해보자면아이돌이되기전부터도쿄도의큰맨션에혼자살았으며그맨션은부모님이그냥살라고지어준집이라고합니다니트가된이유가다른금수저집안이라그런것같네요강렬한행동과어린외모숨은재능이넘치는캐릭터란점에서인기는신데렐라걸즈아이돌중최상위권신데렐라총선거기록을보면6차를제외하면거의20위내에들정도로인기가좋고솔로곡역시마스터시리즈로두번째로먼저발매가되었을정도로인기가좋습니다물론노력없는게으른천재캐릭터란점에서안티도있지만요항상무직니트주8일휴가를희망하던안즈가아이돌이된이유인생역전에평생놀고먹을수있는돈때문일주일치먹을거리를사고집으로가던안즈를우연히만난프로듀서도와주면서동시에아이돌을제안하지만안즈는아이돌이름무리라고하며거절합니다하지만이미안즈를파악한프로듀서는꿈보다는엄청현실적인이야기를합니다계약직과인세특히데이트를치면인세가들어온다는말에혹한안즈는태세를바꾸고바로승낙합니다일하는것을싫어하고귀찮아하며한탕노리고빠지려고하는불성실한모습을보이지만그런게으름넘치는모습과는달리스토리내에서는재능과천재성을넘치는모습을보입니다의욕은하나도없지만우수라는점에서호시의미키와공통점이있지만안즈의경우는천성적인재능이라기보다는논리적으로최대한퍼포먼스를발휘하는쪽으로엔지가나면여러번반복을해야하니한번에하고쉬고싶다는의지를발현되는완벽함으로보이니그냥게으른천재게으른지능캐라생각하시면편하겠네요그래도똑똑한건똑똑한것신데렐라애니메이션에선캔디아일랜드의버라이어티쇼중탈락위기에봉착하자그어려운입가문제를머릿속암상만으로풀어내기도하는천재적인행동을보였으며그외에도게으르지만천재적인재능으로무마하며성공하는모습을보입니다천재이기는하지만의외로쉬운모습도보이는데사실상신데마스의호이호이캐릭터로메모리얼이나이벤트그외컵만화나매체에서는사탕안으로쉽게조정이가능할정도로다루기쉽습니다말로는일하기싫다고하지만조금만띄워주거나뇌물을주면어쩔수없다면서할건다합니다이런속세와뇌물에찌들어진안즈지만주위사람들의속을잘파악하며힘들어하는연하아이돌들에게언니스러운모습도보여줍니다데레스트에선모로보시키라리를오디션장에서만나게되었으며
나오는 길에 서로 알게 되며 초면이긴 하지만 키라리의 가치와 본심을 알아보기도 했으며 반짝만기 스마일 커뮤에선 토르기서 일행과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던 사쿠라이 모모카를 챙겨주기도 했으며 애니메이션에서는 같은 유닛인 오가타치에리를 지지해주는 언니의 역할도 보여줍니다. 생긴 것과 행동과는 다르게 심성은 착하며 남을 잘 도와주는 아이입니다. 그 특유의 귀차니즘과 은근히 남을 잘 도와주는 특징이 겹쳐 갈수록 다루델의 캐릭터로 자리 잡혔죠. 트윈테일의 금발이라는 아이마스 최강의 요정 프로모션 소유자. 키랑 몸무게는 공개가 되었지만 특이하게도 3사이즈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키랑 몸무게는 거의 초등학생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속은 고등학생, 딱 봐도 초등학생밖에 안 보이는 외모지만 무려 그 큰 키를 가진 키라리랑 동갑입니다. 거기다 볼도 상당히 통통한 편으로 데레스테 모델링이나 위 일러스트에서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유달리 통통하며 초등학생 아이돌들보다도 통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여운 외모랑 정반대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찌들 대로 찌든 니트한 성격과 그 성격이 고스란히 우러나오는 표정 및 대사들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완벽하게 따로 노는 강렬한 막장 캐릭터입니다. 요정 니트 아이돌 안즈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이가라시 히로미씨로 소속은 마우스 프로모션 소속이십니다. 신데렐라 걸즈 이전 아이돌 마스터 765 올스타 아이돌 역 오디션을 받은 적이 있는 희소한 사례에 속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신데렐라 걸즈의 솔로 앨범 시리즈 신데렐라 마스터 2탄이 안즈인 것을 감안하면 신데렐라 걸즈 성우 1기 발탁진 중 1인이자 앨범 발매 넘버 1인 시부야 린 역의 후쿠하라 아야카시 다음으로 가장 고참에 속하는 멤버입니다. 사실 히로미씨는 성우라는 직업 자체에 순탄하게 발을들였던 케이스였기에 그 시기쯤엔 딱히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잘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게임이나 하면서 소소하게 살자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애니메이션 주역과 함께 안즈 역으로 참가가 확정되었고 함께 캐스팅된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보며 이 나이에 벌써부터 의미 없이 사라지는 대로 살 때가 아니라는 위기의식과 상상심을 가지고 분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무언가 주둥하며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늘 남들이 해주는 대로 하고 하는 대로 따라가던 수준적 삶을 살았던 거로 오히려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를 통해 뒤늦게 청춘을 느끼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발탁되기 전부터 765 올스타의 일부 성우들과 면식이 있던 분으로 당시 참여 중이었던 타 작품을 통해 아키츠키 리츠코 역의 와카바야시 나오미씨나 키사라기 치아이 역의 이마이 아사미씨, 가나 히비키 역의 누마쿠라 마나미씨 등과 알고 지냈던 터라 그들이 아이돌 마스터 성으로서 여러 무대에 오르며 고생하던 것을 제3자로 강 건너 불구경하던 자신이 참가하게 되어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과거 담당 싱글곡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보이셨던 분으로 본 곡이 워낙 템포가 빠르기에 라이브로 이 곡을 부를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고 실제로 초기엔 다소 고생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속달이 되자 현재까지 꾸준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즈가 부른 노래들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2탄의 안즈의 노래,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8탄의 슬로우 라이프 판타지, 후타바 안즈 하면 떠오르는 그 곡 안즈의 노래, 타의 초종을 불허하는 전파성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안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사도 압권, 노래 대신 말만 부득부득 늘어놓으면서 일은 안 하려고 발버둥 치면 그녀의 팬들이 대신 추임새와 노래를 떼어주는 형식으로 전파성에 맞게 반복적으로 정신없는 콜이 특징, 거기다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노래는 부르지 않고 일하기 싫다는 일창 연설을 합니다. 노래의 추임새는 보이겠다고 중간중간 멜로디에 맞춰 노래는 부르지만 거의 연설과 팬들의 콜이 대부분이며 후렴 부분에는 헉헉거리면서 전력적으로 휴식을 취하겠다며 노래하는 도중에 MP3를 들면서 노래를 멈춥니다. 노래의 특성상 코를 하는 맛이 있다 보니 라이브에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인데 저 MP3 타임에서는 라이브에서도 녹음한 걸 틀어놓고 성우도 밴도 씁니다. 일하는 것이 싫고 지는 것이라고 연설을 하다가 뜬금없이 노동의 보람찬과 성실한 삶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고구마라고 덧붙이는 새로 드립질을 하는 데서 얼마나 일하기 싫은지 절절히 전해지는 파트, 그리고 결정되는 노래를 부르는 것마저 꿈이라는 결말, 끝까지 일하기 싫어하는 안즈를 보이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신데렐라 최강 니트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돌 안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